자, 동지고등학교의 화쟁 그리고 북삼고등학교의 토론도란 오늘의 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숨가쁜 현대인들의 생활만큼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바코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코드를 사람 몸에 이식할 수 있다면 과연 기분이 어떨까요? 조금 징그러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편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인간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기가 로봇같이 느껴져서 징그러울 것 같아요. 이처럼 바코드 개념이 사람에게 확장된 것을 흔히 인간 바코드, 즉 생체 칩이라 부르는데 주사기로 이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에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 생체 칩은 흔히 바이오 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산업용에는 그 IC 칩이 내장된 마이크로 칩들이 있고요. 또한 그 의료용으로는 채널이 있는 레보노 칩들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 두 개를 분석할 수 있는 그 통신망 RFID 같은 것들이 그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야를 넘나들며 흥미로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생체 칩. 영화의 단골 소재이기도 한데. Manners maketh man. 지난 2월 개봉에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킹스맨. 생체 칩을 통해 사람을 조종하는 미래의 모습을 흥미롭게 풀어내면서도 더불어 생체 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실 이 생체 칩은 원래 애완견이나 가축들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2004년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사람의 몸속에 생체 칩 이식을 허용하면서부터 생체 칩은 더 이상 동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생체 칩을 몸속에 이식한 사람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약 2,000명 정도. 생체 칩이 상업화되면서 그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체 칩의 그 사용 범위는 굉장히 넓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 인식 시스템, 그래서 이제 그 신분증 안 들고 다녀도 그 마이크로 칩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 쉽게 그 증명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어떤 그 결제 시스템, 그래서 어떤 그 지불을,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의료용으로는 그 각 개인별로 오늘의 맥박이나 혈당은 어떤지 그걸 매일매일 이 모니터링하고 체크할 수 있고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생체 칩. 실제로 멕시코에서는 정부가 법무부 장관과 그의 직원들 몸속에 생체 칩을 대량으로 이식한 사건이 있었으며 스웨덴에서는 사원증 대신 생체 칩을 통한 다양한 업무 서비스를 선보여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생체 칩의 사용 범위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의 성범죄 증가율이 48%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자발찌의 허점이 문제화되면서 생체 칩을 성범죄에 활용하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 현재는 한 1,800여 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85%가 성폭력 사범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재범률이 한 1.7%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의 재범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전자발찌를 끊고서 도주를 하거나 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어떤 성폭력을 한다거나 이러므로서 또 전자발찌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보완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쉽고 빠르게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생체 칩.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작용과 윤리적인 문제들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과연 이 생체 칩을 성범죄자에게 이식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전자발찌보다 나을 것 같아요. 전자발찌는 자기들이 뺄 수 있잖아요.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통제를 시키니까 자기가 더 범죄를 안 일으키려고 조심하고 범죄가 줄어들 것 같아요. 범죄자도 사람인데 동물한테 그런 거 칩 이식하는 거잖아요. 좀 인권적으로 문제의 요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에게 더 강력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바꿔주고 의식을 전환시켜줘야지 강제적인 생체 칩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 안의 바코드 생체 칩. 유용한 미래 기술일까? 섬뜩한 감시 도구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